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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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름이 뭐예요? 우장후. 나는 이태민. 악수? 응. 근데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나 이거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샤이니의 민호라고 해요. 민호 삼촌. 알아요? 아니요. TV 안 봐? 가끔. 놀라운 토요일 몰라요? 알아요. 키? 응, 여기 보면 나온 아저씨잖아. 키? 가사 잘 맞추는 아저씨잖아. 아, 키. 아저씨 화면이랑 많이 다르니? 삼촌이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본 적 있어? 네. 이거 막 정답 맞춰가지고 춤. 아니 예능에서 말고. 6학년? 네. 2008년. 2009년이죠. 2009년생. 네. 2008년에 데뷔를 했어요. 오. 약간 현타 오는데? 팀이 있어요. 샤이니란 팀인데 어떤 노래 불렀고 했는지 보여줄게요. 알겠죠? 같이 봐요. 네. 오른쪽. 삼촌 뻘이죠? 거의 아빠 뻘인가? 혹시 연세가 어떻게 해요? 저는 33살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삼촌이신 걸로. 삼촌 정도? 네. 옆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어! 이때가 16살 때 데뷔했을 때야. 2008년에 민서양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때 누나 너무 예뻐라는 곡으로 나왔어. 누나가 너무 예뻐요? 응. 어떤 거 같아요 제목이? 너무 칭찬하는 느낌일 것 같아요. 어? 영상이다. Five stars from the universe. The most shiny name. 와 이거 창피하다. Shiny. 나 이거 안 보면 안 돼. 빛나는 소년들이 왔다. 2008 최고의 유망주. 누군데요? 여기 보이지? 가운데. 가운데? 응. 대장이에요? 저예요. 오, 진짜요? 응. 지금도 젊어 보이세요. 근데. 그래요? 13년 전인데. 아. 와 진짜 오래전이다. 엄청 떨렸었어 그때. 앞에 엄마 아빠도 앉아 있고 그랬었거든. 어때요? 어. 옛날스러워요. 옛날 느낌이 나요. 옛날 느낌. 그 옛날 느낌이 촌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레트로. 레트로? 네, 네. 좋아요. 그럼 뭐 어차피 데뷔 무대니까. 그렇죠. 계속 우리 쭉쭉 봐 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봐봐요. 아, 아미고. 아미고 무슨 뜻인지. 아미고? 줄임말이에요. 아, 진짜요? 삼행시 같은 거 해볼래요? 아미고로? 아미고로요? 응. 아, 아무데나 미. 미로같이 고 고등학생? 말이 안 되나? 아름다운 미녀를 좋아하면 고생한다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웃긴 팀이었어요. 만났다 밤에. 진짜 옛날이다. 저런 거 완소남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완전 소나기 같은 남자. 비슷했어. 이거 10대 때예요? 이때도 중3 때야. 여기 이거 다 누구예요? 이건 팬들. 팬이 이렇게 많았다고요? 오. 아 잠깐만 알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그거 놀토에 나오지 않아요? 놀토 맞아 놀토. 오 맞았다. 아랑이 삼촌 왜 한 번 봤어? 놀토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키인인데 내가 만나다니 이런 생각 한 번. 갑자기? 그럼 그래서 평소랑 다르게 긴장한 거야? 네. 이거는 줄리엣이라는 노래. 봐봐, 이게 줄리엣이라는 노래 무대야. 어 머리 스타일이 다들 신기하시네요. 난리죠? 파란색에다 폭탄 머리 사람 이렇게 똘망똘망하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 그거를 우리가 컨셉으로 해서 앨범 자꾸 사랑 같은 이야기. 사랑 얘기가 오 닭살도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이 뭐야? 1위? 오 1위를 하셨었구나. 점수를 더해서 제가 1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위는요? 이야 이 삼촌이잖아요.
근데 그때 엄청 놀랬었어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누구예요? 춤추 멤버예요, 멤버. 공연 춤추.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와 진짜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 와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네. 네. 진짜. 2009년. 이제 민수 형이 태어난 년도예요. 와우. 한층 성장해주신 느낌이에요. 수능금지곡 아나? 자꾸 귀에서 맴돌아가지고 공부할 때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능금지곡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면 이 노래는 한 번 듣잖아? 네. 그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링딩동? 딩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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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되잖아요. 중독돼서 맞아요. 이따 집에 가서 계속 부를 것 같아요. 노래가 참 특이하네. 바로 다음 앨범이 루시퍼 앨범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태어나기 전이네. 제가 태어나고 나서 나온 노래는 있어요? 그럼요, 많죠. 자, 일단 이 태어나기 전 루시퍼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해. 머리 기른 거야, 가발이에요? 가발, 가짜로 이렇게 붙인 건데. 지금이 훨씬 나아요. 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응원을 막 해주시면은 아, 그 소리가 들리는구나. 네. 엄청나죠. 이때 생각보다 인기 많았어요. 지금 민수 형이 네.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유, 제가, 아유,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하은이가 태어나서 이제 혜인 두 살 때네, 하은이. 어? Shining Space? 아, 그 놀토에 나온 노래가 이 노래야. 춤 같은 거 보고 나왔대요. 신기해. 신기해요? 신기하지, 이거? 이렇게 걸어가면서. 해봐야 돼, 이거. 여기 서서?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뛰는 느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맞아, 맞아. 여기... 이거는 노래랑 춤이 너무 어려워서 삼촌도 연습 정말 많이 했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셜록이 굉장히 짜임새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만약 4살 때 이 무대를 봤다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대단한데 이때는 더욱더, 네. 그래요? 네. 어때요, 이건? 좋아요. 오, 진짜? 네, 좋은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드림걸. 이거 화랑이가 태어난 연도에 나온 노래예요. 2013년? 네. 오, 대박. 뭘 들고 막 다니시네요. 골프지 아니에요? 아, 골프지. 마이크. 가지고 있고. 그럼 이건 세련된 것 같아요? 네. 할머니 같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약간 빈티지네요, 그럼. 아. 너 그냥 그동안 못 알아본 거였어?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어. 노래를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신나네요, 이 노래. 신나? 오, 처음으로. 따라 불러줘요, 가사 따라 불러줘? 보니까. 오. 달라 보여요? 소금. 조금 달라요? 2키 3푼. 한이랑 키랑 했었어야 했네. 오. 3년 전? 되게 최근 느낌이 나네요. 나요, 이제? 네. 옷도 그렇고 느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최근. 나 한 명 없어요? 네, 한 명 없어요. 누구예요? 나갔어요? 종현이 삼촌이라고. 네. 그 몸이 좀 아파서. 아, 그럼 나쁜 삼촌 아니에요? 나쁜 삼촌 아니고 좋은 삼촌인데. 좋은 삼초. 그래서 이때는 데리러 가라는 곡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을 좀 담은 앨범이었었어, 이때가. 다 네 명으로 처음 나온 무대였어, 이게. 노래는 어때? 진짜 감동. 하랑이 느낌이 그런가 보다.
엄청 진짜 이 노래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 노래 좋았어요? 네. 오, 점점 최근 거는 다 좋아해주네, 하은이가. 옛날 거는 좀 예스럽고.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어떤 말 하지 마. 아까 보자마자 예스럽다 이렇게. 여기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편집해 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다 본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이거. 루시퍼? 응. 정말? 진짜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강렬한 걸 좋아하는구나, 하랑이가. 근데 이번에 우리가 노래가 나오는데 굉장히 강하고 세거든요? 어때요? 바로 오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어, 다행이다. 삼촌이 나중에 앨범 보내줄게요. 그 2008년도부터 데뷔해서 10년 넘게 활동한 거 봤는데 어땠어요? 노력하신 것 같아요. 멋졌어요. 멋졌어요? 네. 그래도 열심히 활동한 게 다 잘 보였어요? 네. 힘들었었어요? 조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리고 생각도 좀 짧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좀 스트레스?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TV에 나오고 하니까 그 대중들의 시선? 이런 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말하나? 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당연히 전 모를 거예요. 그렇구나. 요번은 다 아니잖아요. 또 솔로로도 활동을 한 적 있었어. 솔로요? 응. 진짜 앨범 이렇게 쌓으면 막 이렇게 쌓일 거야? 우리 삼촌은 30대인데 솔로인데. 진짜 정말 처음에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말을 못하니까. 친화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반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네. 진짜 고마워요. 아.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삼촌 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최고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최고의 하루였던 것 같아? 태연이 누가 제일 좋아? 삼촌이요. 그치. 오빠가 활동하는 이런 거 영상 유튜브에서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 삼촌 이름 뭐라고? 미인호. 팀 이름이 뭐라고요? 샤이니. 샤이니. 샤이니.